내가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? 이러고 있었어. 뭐 높으신 분인가 보다. 이랬어. 근데 문이 이렇게 닫히는데 딱 머릿속에 이제 아프리카 사장님이신 거야. 서수길 대표님이신 거야. 아프리카 대표님. 한복 입으면 너무 이쁘겠어요. 말해 뭐해 또. 한복 입으면 다들 박수를 치지 나한테.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. 내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복 입은 적이 있거든, 방송에서. 그때 이제 아프리카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복 입고 오라 그래가지고 한복 입고 갔잖니. 이거 세상에. 예? 무당 깔. 말해 뭐해. 그때 참 나도 너무 힘들었다. 방송이 너무 안 됐을 때야, 그때. 나는 진짜 방송 열심히 하는데 다른 것도 원하지도 않고 진짜 사람이 먹고 살 정도만 진짜 한 달에 50, 100만 벌었으면 좋겠다. 그때 그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진짜 별거 다 했던 것 같아, 방송에서. 그때 당시에는 방송으로 너무 자리를 잡고 싶으니까. 그러니까 초대되잖아. 그럼 무조건 가서 열심히 해야 돼. 그리고 거기서 튀어야 돼. 그러니까 방송한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.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거기서 팍 튀어야지 진짜 거기서도 떡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단 말이야. 방송한 사람들은 그래.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세이가 전화가 온 거야, 나한테. 언니, 있잖아. 아프리카에서 간담회 같은 걸 한다는데, BJ들을 초대를 한대. 그러니까 언니, 언니도 신청해라. 나는 갈 거다. 그래가지고, 알았어. 이래가지고 신청을 했어. 난안된줄 알았어. 세이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. 언니 전화 왔어? 이러는 거야. 그래서, 아니, 안 왔는데. 나는 오라고 연락 왔던데? 이러더라고. 그래서, 어머, 씨발, 나는 탈락인가 봐. 이런 기회도 안 오는구나 싶었는데, 그 다음날 저녁인가? 아프리카에서 전화가 온 거야. 간담회 오실 수 있겠냐면서. 그래서, 어머, 가겠다면서. 근데 간담회 그 초청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,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, 한복을 입고 오시면은, 뭐, 그런 이벤트가 있다.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. 그때 당시 돈도 없었고, 나 아직도 기억나. 7만 원인가? 그게 그냥 전 재산이었어. 그때 유서방이 이제, 그, 출장을 갔었는데, 너무 고민되는 거야. 이걸 어떡하지? 나 지금 이거 한복도 입어야지 가서 뭔가 튈것 같고, 그때 당시에 그한게 수원이었어, 수원. 그래가지고, 한복을 빌리려면 광화문을 또 가야 되는 거야. 인천에서 광화문 갔다가 광화문에서 수원을 가야 되는 그 상황인 거야. 그래서 한복집에 전화를 했어. 한복 빌리는데 얼마예요? 이랬더니 하루 빌리는데 5시간이면 5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뭐 2만 5천 원인가 그렇대.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야. 인천에서 알아보니까 하루 대여가 무슨 막 몇십인 거야. 2, 30인 거야. 그래 너무 비싸잖아. 20만 원, 30만 원이 어딨어. 그래가지고 우선 전철을 타고 광화문을 갔어. 갔더니 또 사람이 졸라 많은 거야. 대기를 한 2시간을 탔어, 내가. 거기서.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복이 또 없는 거야. 그래서 어머 한복 빌려야 되는데 이랬어. 그랬더니 무슨 한복이 44 사이즈밖에 이런 거밖에 없대 지금.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. 그래서 한복을 가지고 온 거야. 가지고 왔는데 위에는 빨강색하고 어우동 모자가 남았는데 아래 치마가 원래 검정색 아니면 빨강색을 입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, 치마가. 그래가지고 센 노란색을 갖다 준 거야. 앞뒤에 안 맞잖아. 이렇게밖에 못 입는다면서. 근데 어떡해. 나는 좀 전철 타고 왔고, 거기 가겠다고 얘기는 해놨고, 지금 뭐 2시간은 기다려놨고, 한복은 없고,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후딱 가서 입었어. 이제 나왔는데, 어머,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. 지금, 전철을 타고 가자니 뭔가 못 맞출 것 같고, 그때 이제 퇴근 시간이 맞물렸거든.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탈 수도 없을 거고, 택시를 타자니 돈이 너무 부담스럽고, 막 머리가 아픈 거야. 전자세는 이제 3만 원이 남았어.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. 택시 타야겠다. 왜냐면은 한복도 벌써 다 빌려놨는데 못 가는 건더 억울하잖아. 올때 전철을 타고자 한복을 입고.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탄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택시가 또 얼마 밀리는지 미터기는 계속 돌아가지 택시는 막 움직이지는 않지만 대가리가 너무 아픈 거야. 방송은 켜져 있지 돈 없단 얘기는 못 하겠지. 맞잖아. 돈 없단 얘기하면 또 뭔가 후원 유도하는 거 같지. 당장 내 지갑에 돈은 없지. 못 내면 어떡하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. 하면서 내가 그 내비게이션을 돌렸어.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내가 가진 돈에 오바를 할것 같은 거. 기사스 여기서 세워달라면서 내가 그랬어. 그때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해요 이러는 거야. 근데 어머 그더 갔다가는 씨발 차가 밀려가지고 돈이 오바가 될것 같으니까 안될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아저씨 여기서 세워달라면서. 그래도 그 한복을 들고 또 뛰었네, 내가 수원 바닥을. 막 뛰어가서 들어갔지. 그래서 그날이 그 한복 입은 날이야. 그래서 갔는데, 친한 언니들하고 친구들 있더라. 그래가지고, 거기서 이제 뭐 간담회 듣고, 뭐 하고 방송하고, 이제 딱 끝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대가리가 하얘지는 거야.
이제 집 어떻게 가지?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. 이 한복을 입고 집 어떻게 가지? 방송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복 입고 전철 타기는 또 갑자기 부끄럽지. 돈은 없지. 막 이도저도 못하니까 간담회가 끝났어. 근데 안 가고 내가 혼자 앉아있었단 말이야. 앉아가지고 그냥 방송을 그냥 계속 하고 있어서 거기서 카메라 켜놓고 머릿속에는 이제 하얀 거야. 난 이 집 어떻게 가냐 이러고 있었고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.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다른 BJ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시청률 있으신 분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내가 조금 그 방송에서 좀 튀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. 왜냐면 나는 그날 한복을 또 빌리고 했었잖아. 그러니까 무조건 튀어야겠는 거야. 뭐라도 하고 가야 되겠는 거야. 세상에 모든 게 답답해지기 시작했어. 그래가지고 알지?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 들고 그때서부터 휘적도 다닌 거야.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하셨는데 지금은 완전 이제 대형급 BJ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. 가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카메라 비춰주거든. 그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스젠더 BJ고요 저는 풍자라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인사하고 난리가 났어. 그랬더니 풍자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또 알지 배고픈 무슨 하이에나 마냥 막 눈깔 돌리다가 어머 저분 시청자 많은 분인데 그럼 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카메라 또 비춰준단 말이야.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스젠더 BJ 풍자라고 해요 이러면 풍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의상이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거기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었어. 제가 기린 성대모사를 해볼게요 이러면서 막 기린이라고 막 이질을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야.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고 나가지고 이제 대형 그 또 유튜버 분이 추가적으로 오신다는 거야. 기다리고 있었어. 근데 그분이 오신 거야. 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스젠더 BJ 풍자라고 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. 저 너무 팬이고요. 나 사실 누군지 몰랐거든 그때 당시에. 카메라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야. 이분은 풍자님이라고 하시네요 이러고 비춰주는 거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BJ 풍자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추천 한 번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막 이랬단 말이야. 그래서 끝나고 있는데 이제 씨발 이제 할 게 없는 거야.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어.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가만 앉아 있었단 말이야. 너무 답답한 거야.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는 다 가고 이제 몇 명 안 남았어. 진짜 가야 돼.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여자 두 분하고 남자 한 분인데 이렇게 가지고 이제 뒷문으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. 엘리베이터를 타자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이러고 있었어. 높으신 분인가 보다 이랬어. 근데 문이 이렇게 닫히는데 딱 머릿속에 이제 아프리카 사장님이신 거야. 서수길 대표님이신 거야. 아프리카 대표님. 대표님이 이렇게 서 있으시고 뒤에 이제 그 이제 직원분이신가 봐. 그랬더니 딱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알지. 저 그 잡이 씨발이야! 이래가지고 한복 입고 겁나 뛰었어. 왜냐면은 2회인 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확 잡았어. 그랬더니 문을 확 열어주시더라고. 옷이 너무 이쁘시네요. 이러는 거여서 대표님 안녕하세요. 저는 트랜스젠더 BJ. 그놈이 트랜스젠더 BJ. 저는 트랜스젠더 BJ 풍자라고 해요. 그랬더니 안녕하세요. 말해서 아름다우세요. 막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.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. 그랬더니 대표님이 팬가입을 따로 해준다고. 그래가지고 요만한 별풍선 쿠폰을 주시더라. 100개짜리를 이거 하나 가져가라면서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랬거든. 그래서 뭔가 인사도 하고 잘 됐잖아.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딱 내렸는데 세상에 거기 또 스타벅스랑 연결이 돼 있네. 나 미치겠는 거야. 동동대 무슨 스타벅스야 또. 근데 그때 또 마침 딱 유서방에 전화가 온 거야.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. 그래가지고 알았어 빨리 와 이랬어. 또 알겠다고 이렇게 된 거야. 내렸어. 유서방은 나 지금 빨리 갈게 이러더라고. 알겠어. 한 40분 정도 걸린다는 거야. 어떡해. 머리 아파가지고 무슨 또 스타벅스 그냥 나가기도 애매하잖아. BJ분들 막 거기서 합방하고 계시고 막 이런 거야. 근데 나도 그 방송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스타벅스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.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.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그 밖에 가지고 한복 입고 길거리 서 있기도 웃기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인사 한번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아는 이제 유튜버 분이 또 만난 거야. 거기서 풍자야 이렇게 된 거여서 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풍자 언니가 커피 사줄게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 시청자분들이 기프티콘 주신 게 많아가지고 일로와 커피 하나 사줄게 언니가 이러더라고. 그래서 언니 감사합니다 그럼 얻어마실게요 그래가지고 얻어마시면서 이제 또 스타벅스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유서방 기다렸지. 온갖 끼를 떨면서 또 스타벅스에서 인사하고 돌아다니고 이거 그래가지고 유서방이 왔어.
이제 유서방이 이제 빵빵 거릴 거 아니야. 나오라고. 그래서 어 여러분 저는 BJ 풍자고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. 어 여러분 한번 놀러 와 주세요. 뭐 이랬단 말이야. 막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나서 유서방이 차를 딱 타가지고 거 앉아가지고 이제 어우동 모자 풀고 딱 이랬는데 이게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. 진짜 씨발. 이게 막 서러운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데 그냥 와 씨발 이게 뭐 하는 건가 막 이 생각도 들고 그냥 차 타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니까. 그래서 그 수원에서 인천 오는 길에 계속 울었어. 나 진짜 이거 못하겠다고. 이거 방송 내가 이거 해야 되냐면서 펑펑 울었다니까. 오는 길에 내가. 말도 마. 그리고 그 한복 방송이 또 비하인드야 이게. 서러운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어. 그냥 고생했다. 어 고생했어 고생했어. 약간 그런 눈물인 거 알지? 그러니까 막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막 이게 아니라 고생했어 고생했어. 잘 됐어 잘 됐어 고생했어. 이렇게 된 거야.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방송을 켰어. 원래 하루에 뭐 12명? 진짜 많아야지 12명? 적으면 한 7, 8명 보던 방송이었는데 180명? 이렇게 들어온 거야. 그래서 18시간 방송했어.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세상. 어 언니 어제 뭐 봤어?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맞는 거야. 그래가지고 세상에 18시간을 방송했다는 거야.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풍자 하면은 어 쟤는 그냥 방송 잘하다가 뭐 잘 떴지 뭐 이러는데 저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방송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모르지 비하인드는 모르지 사람이 왜냐면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. 근데 진짜로 별의 별짓 다 했어 정말로. 하, 말도 마 말도.